안녕하세요. 아주 잠깐밖에 못하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어제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잠깐 켰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 노래 듣고 있었어요? 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크리스마스를 알차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2부에는 저 10cm 선배님 콘서트도 보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홈파티도 하고 2분 날은 진짜 바빴어요. 오전엔 연습하고 콘서트 보고 홈파티 하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본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알차게 보냈어요. 와, 러블리즈 덕분에 달콤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크리스마스엔 집콕이죠.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우,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아름이다. 안녕! 그래서 저도 집콕했습니다. 어제는 진짜 집에만 있었어요. 다들 저녁은 먹었나요? 제 이상형이에요?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 소리 안 들려요? 지금은 K집입니다.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리면 어떡하지? 안 들리세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들린다고 아, 들려요? 다행이다. 다 저녁은 먹었어요? 우리 K 액자 보면서 혼술했어. 같이 마시는 기분이 났나요? 근데 오늘 진짜 잠깐밖에 못해요. 진짜 한 10분? 10분밖에 못해서 제가 또 조만간 찾아올 거예요. 그때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요? 다행이다. 점액추? 점액추는 전 지금 통삼겹 김치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잠깐?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제가 요리를 했어요. 짜잔! 제가 지금 집들이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맛있겠죠? 이거 지금 한 2시간가량? 2시간 정도? 푹! 2시간 정도 푹 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인분들이 곧 오셔서 오실 동안만 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맛있어 보이나요? 맛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망원시장 가가지고 정육점에서 고기 얼른 사가지고 맛있게 끓였습니다. 그 당일날 바로 고기를 사야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얼른 사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정육점이 있어요. 되게 친절하신 사장님이 항상 쿠폰도 잘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저는 항상 통삼겹을 사가지고 바로 당일에 딱 끓여주면 정말 맛있거든요. 언니의 가장 좋아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저는 꽃을 진짜 다 좋아하는데 항상 보면 장미를 선물할 때 항상 장미를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장미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장미꽃은 색깔 되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요새. 되게 예쁜 장미 많거든요. 빨간 장미도 좋아하지만 블루 장미도 너무 예쁘고 그 핑크 색깔 장미도 있어요. 저는 장미 좋아합니다. 저는 K꽃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지인분도 50대까지밖에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가요? 크리스마스 너무 알차게 잘 보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너무 재밌었어. 그 이브날 눈도 좋았었어요.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저는 꼭 K 언니가 제일 좋아요. 저도 여러분이 제일 좋아요. 다들 저녁은 뭐 먹을 건가요? 보고 싶다, K. 저도 보고 싶어요. 요즘 향수요? 요즘 향수는 제 화장대에 있는데, 저는 나가기 전에 이거 거의 다 썼어요. 전 요새 이것만 뿌려요. 다 썼다. 이름이 로즈 앤 로시스? 로시스? 이거 완전 장미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장미향. 저 이거 완전 좋아합니다. 전 요새 이것만 뿌리고 있어요. 댓글이 안 보여. 뭐지? 댓글이 갑자기 안 보이네? 그래서 요새 이것만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댓글이 안 보이는데 이거 뭘까요? 뭐지? 여러분, 댓글이 안 보여요. 됐다. 놀래라. 저는 그러게요. 장미를 다 좋아하나 봐요. 장미향이네요, 향수도. 아, 이건 블루밍 부케 아니에요. 제가 새로운 향에 빠져서 아마 같은 라인이긴 할 거예요. 라인인데 향이 달라요.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장을 정말 눈화장 안 하고 입술만 발랐는데 되게 팬분들은 저의 이 퓨어한 얼굴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화장을, 눈화장은 안 했습니다. 네, 이제 댓글 잘 보여요. 이제 곧 지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진짜 5분 뒤에는 가야 될것 같아요. 케이양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얼른 만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뭐 드시나요? 저는 지금 김치찜을 하고 있어서 통삼겹 김치찜과 지금 용가리도 튀겼고요. 용가리와 연어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 같이 일하는 일 같이 했던 언니들 초대해가지고 언니 립뭐 바르셨어요? 오늘도 매일 발랐던 그 스틸라 인더레드 발랐습니다. 용가리 모르시구나. 용가리라고 텐더처럼 이것도 닭으로 만든 건가? 용가리 튀김 모르시구나. 저 어렸을 때 용가리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엄마가 항상 밥 반찬으로 많이 튀겨줬거든요. 네, 김치찜은 제가 했습니다. 훗. 지금 거의 한 2시간가량 푹 고았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고기가 연해져가지고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찜에 용가리는 네, 어울려요. 그리고 지금 계란후라이도 했어요. 언니들이 반숙 완숙 주문을 해주셔서 반숙 완숙 딱 맛있게 지금 다 해놨습니다. 이제 지인분들만 오시면 이제 밥만 돌리면 돼요. 네, 오늘은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찜이 은근 간단해요. 진짜 그냥 재료만 다 넣고 푹 끓이면 돼가지고 그 맛도 좋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집에 친구들이나 지인들 초대할 때는 김치찜을 많이 해줘요. 오늘은 용가리에 칠리 소스를 곁들였습니다. 머스타드도 있긴 한데 오늘은 뭔가 칠리 소스가 끌렸습니다. 세상에 말을 하는 꽃이 있네. 하하하. 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용가리 치킨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구나. 용가리 맛있어요. 저 가끔 학교 급식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용가리. 요새 진짜 날씨 너무 추우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날씨 너무 춥더라고요. 예전에 매칭 소년 양궁단인 거기서 K양 재밌게 봤는데 연기 도전 어떠세요? 기회만 되면 네, 연기도 너무 해보고 싶죠. 이제 그 전에 제가 더 준비가 돼 있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맞아, 학교 급식에서도 나왔었어. K도 꽁꽁 싸매고 다녀. 네, 저 진짜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저 기모 후드에 완전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까지 하고 다녀요. 요새 진짜 너무 추워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잘 챙기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화이팅! You're the best. 웃으면서 화내던 드라마. 제가 화낼 때도 웃네요. 그쵸, 뮤지컬에서도 연기를 하죠? 네. 그래서 조금씩 연기를 더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년 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해 주셨어. 열심히 관리합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관리합니다. 요즘은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러 갑니다. 운동도 진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가려고. 그래서 지금 체지방률이 조금 낮아졌어요. 최근에 인바디를 쟀는데 제가 좀 체지방량이 정말 심각했었는데 체지방률이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 그래서 쌤이랑 같이 우리 막 소리 질렀어. 이대로만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1월 말에 한번더 다시 잴 거예요, 인바디를. 그래서 그때까지 체지방률을 표준으로 만드는 게제 지금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 체지방률이 많이 초과를 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낮추고 있어요. 내 근력도 좋아졌어요. 제 근육량도 좀 늘어나가지고 열심히 체지방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 좀덜 추운 날은 유산소도 해주고,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줘야 돼서. 아니요, 저 진짜 좀 체지방률 심각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가야 할것 같아요. 지인분들이 이제 오실 것 같아서. 근데 저 말은 안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가야 돼서. 꼬마 친구 예희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걔 이제 가야 하는데.
제가 조만간 빨리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너무 짧았지만 즐거웠습니다. 지인분들이 지금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빨리 저희 집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 가야 돼요. 네, 또 올게요. 여러분 저녁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요새 건조하니까 있죠? 이제 갈게요. 여러분 아쉽지만 안녕. 건강 꼭 챙기세요. 안녕.